아, 맞다. 그 일상의 변화 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좀 이것저것 많이 해봤거든요. 일상에 대한 변화들. 아, 소소한 변화를 주는 것으로도 상당히 활력이 넘치는데, 요즘에는 솔직히 날이 너무 더워서 장군이 산책 갈 때도 조금밖에 못 다녀오고, 솔직히 밖에 안 나가고 싶거든요. 너무 더워서.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제가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피아노 쳤다가 이제 그것도 좀 일상의 변화에선 별로인 것 같고, 요리학원을 한번 배워볼까. 제가 봤을 때는 요리를 배워보는 게좀 어떨까 싶어요. 저 그래도 요리는 사람이 먹을 만큼은 만들어요. 제가 그래도 친오빠랑 자취를 몇 년을 같이 했는데. 그래, 나이가 있어서 요리는 제법 해. 헬스요? 헬스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요리. 아, 인터넷에서 배우는 게 낫다고요? 그치만 요리 학원을 가야 내가 억지로라도 뭘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솔직히 인터넷에서 보고 배울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저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왜 굳이 요리를 해? 그냥 시켜 먹지 이렇게 돼버리잖아. 솔직히 저 요즘에 다이어트 하고 있어서 요즘에 식사를 맨날 우유로만 하거든요. 우유에다가 콩가루 타서 먹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사실 다이어트긴 합니다만 실상은 돈 아끼기 플러스 그냥 귀찮아서예요. 아, 나도 똘삼님한테 야외 방송 이런 거 장비를 좀 알아봐야 되나? 이게 가끔씩 보면 전작 이렇게 배우고 싶으시면 투구에다가 이 카메라 달아가지고 이렇게 이 시선에서 요리를 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연애를 하라고요, 저보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여러분, 그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일상에 아주 소소한 변화, 어떤 걸 주면 좋을까요? 제가 일단 요리 학원 이야기를 했던 건 장삐쭈님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저보고. 요리 학원 다녀보는 게 어떠냐고. 그래서 다음에 한번 그 요리한 거 한번 가져와서 저한테, 자기한테 시식할 기회를 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요리는 김치 요리들이에요. 뭔가 김치 요리를 잘하면, 너무 나갔지 않아. 짬타 정신 차리지 못해! 언더테일 몰살루트를 한말더 해야 되나? 요즘 왜 이렇게 너무 연약해졌어. 이상하다. 요즘에 다크소울도 하고 상당히 수련을 많이 했는데. 역시 블러드본 뿐인가? 감정사. 아, 자기. 감정사.